저는 한국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. 막 군대 갔다 오면은 이제 정신도 차리고 이제 뭐 사회도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를 많이 들었고요. 또 저는 뭐 군대라는 게 가서 막 장난도 아니고 이제 노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기 전에도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뭐 모든 거를 열심히 하고 또 워낙 샘 형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 방송도 챙겨보면서 아 이런 거를 군대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갔고요. 뭐 저는 예상한 것보다 더 뭐 엄격했고 특히 첫날부터 완전 정신없이 막 이런 저런 거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딱 멘붕 오더라고요. 오우 이게 너무 빠른데? 말을 또 알아듣지 못할까 봐 그런 고민도 했는데 뭐 첫날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잘 따라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아직 처음이라서 이제 훈련도 그렇게 빡세게 받아치지도 않고 그냥 뭐 이제 몸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었고 저는 앞으로 어떤 훈련 나올지를 되게 궁금합니다. 저는 여군 특집도 이제 챙겨보고 있는데 어우 그런 저런 걸 언제 할까라는 생각도 듣고 그래서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편하게 갔다 온 것 같습니다.